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꾹.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 후달링자에 있는 베지터블 식당에 왔어요. 제가 이 식당에 오기 전까지 베지테리안들이 먹는 음식이 과연 맛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나서 베지테리안 음식도 맛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음식이 다 야채로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실제로 고기 같아요. 치킨도 팔고 새우도 팔고 한데 실제로 치킨이고 새우가 아니에요. 그냥 야채로 만든 치킨 새우 같은 거를 파는 건데, 저희 식구들 같이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여기가 베지테리안 식당인지 몰라요. 고기인지 야채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 맛도 끝내주고 실제로 고기 같은 식감을 가졌기 때문에 베지테리안 식당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식당 이름은 Natural Recipe Cafe. 저기 건너편에 비슷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저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기가 문을 닫아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맛있어요. 피클 고추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안 매워. 소이소스의 칠리는 이게 칠리 파티. 말레이시아 왔을 때 중국 식당에서 무조건 시켜야 되는 국물입니다. 바베큐 라이스입니다. 내가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 맛있어? 고기인데? 네? 고기야? 진짜 고기 아닌데? 먹어봐. 저게 섞어 먹는 거야? 맛있다. 자, 토프 로작. 와이프가 좋아하는 로작 소스가 2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땅콩 가루가 뿌려져 있고. 자, 이제 바쿠테 시켰습니다. 네, 반찬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자, 바쿠테. 자, 고기 하나 먹어. 바쿠테는 갈비에 있는 걸 먹으면 좀 다른 부위. 부위 같아? 미나는? 맛있어. 홈메이드 누들. 한미? 면이 좀 두껍다. 국물이 끝내줘. 직접 반죽을 했나봐. 국수 느낌이네. 뭐야? 뭐야? 향기 빨아가지고. 비계 부분? 비계 구이 같은 거야? 똑같아. 그치? 형제인 같지? 고기네. 맛있어. 가자, 섞어 먹으려면 갓게 먹어. 소금 보여줘. 오, 고기가 엄청 들었네. 맛있어? 여기다가 생강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것 같아. 자, 민규도 한번 먹어봐. 이 고기만두 맛이 어떤 것 같아? 찍어 먹어야 돼, 이거. 어때? 사실 여기가 베지테리안 식당이야.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어? 진짜로? 와, 아빠가 처음에 여기 와서 놀랬어. 아빠도 처음에 베지테리안 음식 그런 하면은 아 이거 맛없지, 이거 고기 좀 조금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뭐야? 먹어보고 야, 고기 없어도 이렇게 맛있게 만드네. 우와, 진짜 참 살펴봐. 이거 딱 강민아가 좋아하는 거. 걔네들이 베지테리안 식당인지 전혀 인지 못할 거 생각해. 아예 모를 거 생각했는데 민규는 진짜 미각이 남달라. 딱 알고 좀 알고 눈치챘지. 근데 긴가민가했지. 미나는 아예 몰랐지. 뭐 웃는 게 아예 몰랐지. 근데 오빠는 진짜 코랑 혀가
남들과 다른 재능이 있어. 너는 아예 몰랐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똥맛 아니 뭐지? 똥혀. 똥혀. 똥혀 똥코. 우리 민규는 금코 금혀. 자 여기도 치킨 같이 생겼지만 치킨이 아니야. 버섯이야. 시청자 여러분, 베지터블 이 베지테리안 식당이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고기 없이도 음식은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 민규야. 네. 오늘 아빠가 베지테리안 식당을 일반 식당이라고 속이려고 그랬는데 사실 미나는 속였지만 너는 100%는 못 속였어. 네. 일단은 민규가 원체 황금 혀를 갖고 있어가지고 속일 수가 없었어. 근데 어찌됐든 맛이 어땠어? 이 식당.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근데 베지테리안 식당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 좀 그랬지? 좀 거부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거부감. 그냥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근데 사실 말 안 하면은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 네. 다음에 또 와? 올 것 같아요 저는. 네. 나는 이 식당 다음에 또 온다 안 온다? 온다. 나도 온다. 여보도 온다. 나는 온다. 완전 온다. 나 계속 온다. 왜냐면요 일단 나이가 들면서 아직 나이가 많진 않지만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살짝 조금 있거든요. 제가 베지테리안이 될 순 없지만 한 번씩 베지테리안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이고 더군다나 또 맛도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분들 여기 베지테리안 식당 한 번씩 꼭 도전해보세요. 강추! 바이바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주 남매 좋대구먼.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